오늘은 1분 너바 소식 고고! 스테픈 커리가 역대 베스트 5를 선정했는데요. 샤킬 오닐, 팀 덩컨, 코비 브라이언트, 마이클 조던, 매직 존슨을 언급했습니다. 자신과 르브론 제임스는 들어가지 않았군요. 니콜라 요키치가 이번 FIBA 월드컵에 참가하지 않을 것 같다고 합니다. NBA 우승 이후 휴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. 세르비아 캡틴으로 나서는 보그단 보그다노비치 또한 요키치에게 월드컵 출전을 설득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고 하는군요. 그리고 바실리에 미치치도 월드컵 참가가 불확실하다고 합니다. 게리 페이튼은 데미안 릴라드가 팻 라일리를 위해 뛰고 싶어하며 그것이 릴라드에게 있어서도 좋은 무브일 거라 생각합니다. 또 한 명의 슈퍼스타인 지미 버틀러와 뛰는 것도 릴라드에게 더 도움될 것이라 덧붙였네요. 그리고 우리가 농구를 하는 이유는 우승 때문이라 언급했으며 우승을 쫓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군요. 뉴욕 구단이 조엘 엠비드 트레이드의 실질적인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루머가 제기되고 있습니다. 데니스 슈레더가 2022 유로바스켓에 불참한 맥시 클레이버를 비난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고 하네요. 카일 앤더슨이 중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중국 대표팀으로 이번 FIBA 월드컵에 참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앤더슨의 외할머니가 중국인 아버지와 자메이카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하네요. 미켈 브리지스는 브루클린이 현재 로스터로 다음 시즌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 예상합니다. 미첼 로빈슨이 딸을 갖게 되었다고 하네요. NBA 이사회가 샬럿 구단의 매각을 승인했으며 그 규모는 대략 3빌리언 달러, 우리나라 돈으로 무려 3조의 가치라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1분 너바 소식 끝!